이론을 이렇게 배우셔도 문제화 됐을 때 답을 찾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대부분의 학원 일정이 기본 이론을 하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다뤄요. 기출 문제를.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 단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를 지문으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면 이제 기본 문제집을 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다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로 주어졌을 때 답을 찾는 것 있잖아요. 요령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이론은 다 맞는 거예요. 긍정령. 다 올바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문제로 만들면은 긍정령하고 부정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올바른 거 골라라,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맞는 거딱 하나 있으니까 그거 찾아야 되는 거고. 얘는 네 개가 틀리거든요. 하나 맞는 거 찾는 거죠. 이거 틀린 거 고른 거니까 네 개가 맞고 하나가 틀린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 찾는 게 쉬워요. 난이도로 보면. 다 어려운 거 같아요? 답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들 시험에 40문제 나오면요. 원래는 긍정령 비중을 더 많이 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요구사항을 한 8대 2? 그 정도인데 8대 1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럼 난이도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한 50대 50 수준. 예, 긍정령 반, 부정령 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게 시험 기조가 있는 거예요. 매년 1월 달이 되면은 시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해 중개사 시험의 기조 있죠. 난이도, 출제위원회 위촉, 뭐 이런 것들을 쭉 정해놓는다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까지 확정을 해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진행을. 그러니까는, 그리고 아직은 문제가 출제도 안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쉬울 것이다, 이런 건다 유언비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8월 달 이후나 돼야 출제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굳이 그런 거 하지. 지금은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열심히 하시는 게. 그죠? 자, 거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 계산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9번 문제 보시면요. 거기 1번 지문에 명시를 해놨어요.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한다라고 해놨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호 있죠? 이거. 예전에 학창시절에서 이거 배웠죠?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평균이라고요, 평균. 예. 그래서 이 수익률이 평균 기대 수익률인데, 요게 여기 주어져 있는 확률이 있죠? 예. 확률 값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이에요. 근데 확률 값이 틀리면 가중 평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50대 50으로 주죠.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있죠. 네. 호황이 될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네, 50%. 불황이 될수 있는 확률이 역시 몇 프로? 50%. 근데 추정 수익률이 있잖아요. 호황일 때는 10%, 불황일 때는 4%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원래는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죠. 그러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을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100분의 50이니까 얼마로? 0.5. 얘도 얼마? 그러면 이제 암산 계산할 때 편하죠. 10 곱하기 0.5니까 몇 프로? 5%. 4 곱하기 0.5 하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7%. 그러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일 때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7%.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네가 50대 50으로 주어지면 두 개를 더하면 14%라고요. 나누기 2하면 7%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은 두 개의 수익률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거기 9번 문제 있죠? 자, 9번 문제 가시면 상가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아파트가 있죠? 자, 허황과 불황의 확률이 몇 프로씩 줬어요? 그러니까 50%씩 줬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보게 되면 허황일 때 몇 프로? 불황일 때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각 0점 없이 곱할 필요가 없고요. 16하고 6을 더하면 몇 프로? 예, 22%죠. 나누기 2하면? 그럼 얘는 11%예요. 기대 수익률이. 예, 그러면 거기 보면 오피스텔은 12하고 4가 있죠. 두 개 더하면? 나누기 2하면? 그럼 얘는 8%죠. 그럼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예, 16의 절반이면 8%.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8 더하기 2죠. 그럼 얼마예요? 10의 절반이면. 그러니까 50%일 때는 이렇게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죠? 지금 우리 풀고 있는 것도 기출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고 아파트가 가장 낮은 거죠.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측정은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뭐로 측정할 수 있다. 표준 편차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건 뭐를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분산. 그래서 이게 계산을 풀려고 해도 이론이 조금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올 때 알죠. 분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가 분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 아,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라는 게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할 때 설명했잖아요. 표준 편차. 그렇잖아요. 이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낸 게 표준 편차라고요. 이거 그때 그림 그려서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돼 있죠. 표준 편차 있죠. 자, 여기 평균적인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1%. 근데 만약에 투자했는데 결과가 16%가 나왔어요. 그죠? 아니면 잘못돼서 6%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1과 16의 편차가 얼마예요? 5잖아요. 6하고 11의 편차는 5잖아요. 5. 그러니까 편차가 이 5%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11%인데 잘 되면 몇 프로? 16%. 안 되면 몇 프로라는 거예요? 6%라는 거예요. 그러면 11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얘 5%죠. 여기서 벗어나는 편차가 5%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이 크기가 5%라고요. 표준 편차가.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 있죠? 이게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8%잖아요. 근데 운이 좋으면은 12%가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으면은 4% 나올 수 있잖아요. 8하고 12의 차이는 4잖아요. 4하고 8의 차이는.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가 4%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기대 수익률이 5%죠. 잘 되면 8%, 안 되면 몇 프로예요? 2%. 5하고 8의 편차는? 2하고 5의 편차는? 얘는 표준 편차가 3이죠. 요렇게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의 계산을.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고 그래서 제곱근을 대입을 해서 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리고 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풀리면 4번 지문이 풀리는 거죠.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상가가 가장 높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 틀렸겠어요? 왜?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일단 이걸 알려고 그러면 지배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지배 원리라는 게 뭐예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안이 예, 지배하는 거고, 그죠? 표준 편차가 동일하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 지배 원리의 조건은 뭐냐면 같아야 돼요. 수익이나 위험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가 지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문은 뭐라고 해놨냐면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대요. 이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가가 수익률이 크죠. 근데 뭐도 커요? 위험도 크잖아요. 근데 얘는 위험도 작지만 수익도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5번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런 유형으로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는 문제 안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그러면 이게 문제 안에 문제가 있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25회 이후로는 문제 안에서 계산을 유도하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계산 문제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의 문항수를 늘려가지고 글로 문제를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이론대로만 주는 거예요. 이론대로만. 그래서 옛날에는 변이계수 있죠. 변이계수를 통해가지고 위험조정 수익을 측정하라고도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변이계수를 대입을 해서 위험조정 수익을 우리가 측정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신에 계산 문제의 문항수가 적었어요. 예, 그때는 한 대여섯 문제씩 줬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고 학생들이 힘들다고 보고 아예 빼버리고 난이도 조절용으로 어디로 몰아줬냐면 계산 문제를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계산 문제 수가 10문제, 11문제 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은 9문항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9문항에서 최대 11문항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요. 출제할 때. 그러니까 그 흐름에 바뀌는 거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9번에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예, 거기 보시면은 10번 문제 있죠. 아파트와 오피스 빌딩에 대한 환경 변화를 가정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제 추정이 됐다는 얘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물어봤어요. 그죠? 투자액의 경우 투자 아파트는 1억, 오피스는 얼마? 2억. 그죠? 요 단위도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단위가 만 원이니까 1억과 2억으로 나온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죠. 아파트는 3천하고 얼마? 10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4천이죠. 예, 4천의 절반이면 2천. 그러면 1억 투자해서 2천이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그렇죠. 20%죠. 그러니까 일본에 아파트에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은 20%라고 준 거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암산 수준으로 이게 좀 되면은 이게 문제를 접근하기가 좋죠. 근데 거기 보면 자, 오피스에 2억 투자했죠. 근데 호황과 불황에서 각각 얼마예요? 9,500 나왔잖아요. 9,500의 절반이면 4,750이에요. 그러면 2억 투자해서 4,750이면요. 23.75 나와요. 0.2375. 그죠? 그러니까 23.75%라는 건 맞단 얘기죠. 그러면 3번에 아파트에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거고요. 오피스에 투자하면 4,75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틀린 게 5번인 거예요. 투자자는 오피스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왜 이게 틀렸겠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편차가. 거기 보면 오피스 있잖아요. 호황과 불황에 대한 편차 있잖아요. 500과 9000이잖아요. 큰 편차가 생기잖아요. 잘 되면 9000이지만 안 되면 50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는 3000과 1000이잖아요. 이게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죠. 뭐에 비해서?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면 투자자가 합리적이라 그러면 오피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배열이에요. 다만 거기 이제 식상황에서 오피스 쪽을 가게 되면 500하고 9000 있죠? 예, 그거 위치가 바뀌어야겠죠. 9000이 호황으로 가고 500이 어디로? 예, 그게 불황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호황인데 500이고 불황일 때 9000이라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요.
이게 이론이랑 같이 들어가 있으면 풀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러면 이제 11번에 가시면요.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11번은 거기에 보면은 조건이 불황일 때가 있고요. 정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는, 예, 계산해서 주는 조건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불황과 정상과 호황으로 주던가요. 아니면 그 밑에 12번에 보면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고 주죠. 예, 표현은 그 둘 중에 하나야. 세 가지 조건을 줬을 때. 근데 여기 보면, 자, 이 경제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줬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체 확률은 100이에요. 100을 기준 했을 때 20과 50과 그 다음에 얼마로? 30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추정 수익률이 있죠. 불황일 때는 몇 프로? 예, 네, 8%. 그 다음에 정상일 때는 12%. 호황일 때는 몇 프로? 4%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뭐 하면 돼요? 예, 곱하는 거예요. 곱할 때 이게 50대 50이면 그냥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확률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고요. 가중치가 틀리잖아요. 50대 50이 아니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소수로 바꾸게 되면요. 100분의 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0.2예요. 그러면 8 곱하기 0.2 하면 1.6%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2%죠. 그죠? 예, 12%의 절반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얘가 6%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4%에 대한 0.3이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다 더하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다 더해야 된다고요. 합산을. 예? 그럼 몇 프로? 8.8% 나오겠죠. 답이 8.8%예요. 4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런 식의 배열이면요. 그냥 직접 할 수도 있어요. 8 곱하기 20 하면 160 나오고요. 12 곱하기 50 하면 600 나와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0 하면 120 나오죠. 다 더하면 880 나와요. 점 찍으면 8.8%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뭐 이 정도면 풀 수 있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12번 문제 있죠. 그리고 13번 문제 있죠. 13번 문제가 기출이에요. 작년. 예. 그리고 저희는 12번 문제 같은 패턴으로도 대비를 해봤어요. 가로놓기를 한번 줄 것이다. 그런데 12번 문제는 계산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왜요? 뭐요? 왜? 왜? 자, 거기 12번 문제 있죠? 예, 거기 보면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냐를 물어봤죠? 예.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고 해줬잖아요. 비관적이 있고 정상적이 있고 낙관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확률이 있죠. 확률이 여기는 가로쳐 있고요. 나머지가 60하고 얼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준 거예요. 왜? 전체가 100이잖아요. 60하고 20이죠. 나머지 얼마. 여기 2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를 준 거예요. 예, 수익률은 줬으니까 거기 보면 4, 5, 10 이렇게 줬죠. 그러면 4%, 5% 몇 프로? 10%. 그러면 얘네 뭐 하면 돼요? 예, 곱해서 나온 숫자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20이니까 0.2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0.8% 나오고요. 5 곱하기 0.6 하면요. 그럼 3%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0%에 대한 0.2니까 몇 프로? 2%. 그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5.8%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숫자가 나온다면 아까 한 것처럼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죠. 5 곱하기 60 하면 300 나오죠. 10 곱하기 20 하면 얼마? 200. 그럼 다 더하면 580. 점 찍으면 5.8.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열로도 시험전에서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배열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근데 모르죠. 난이도 조정용으로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작년 문제는 13번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13번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비관적, 정상적, 그 다음에 뭐예요? 낙관적이었을 때 각각의 발생 확률을 20% 주고요. 40% 주고요. 몇 프로 줬어요? 예, 그렇게 준 다음에 예상 수익률 있죠? 얘는 4 주고, 얘는 가로치고, 얘는 몇 프로 준 거예요? 10. 그리고 전체 수익률이 몇 프로로? 8로 준 거잖아요. 그럼 10에 40%면 얘가 4% 나온 거죠? 4 곱하기 20 하면 얼마? 그러면 8에서 4.8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그렇죠. 3.2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가 3.2가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8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 8, 3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깔아주면서 8% 계산하시오 그러면 쉽게 계산이 되죠. 곱해서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로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게 뭐냐. 가로를 뭘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착각을 유도하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제자들도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계속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부터요, 17번까지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투자 자산이 하나예요. 투자 자산 하나인데다가 각각의 뭐를 구하면 돼요? 이, 여기 있는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가 확률값 대입해서 구한 것을 평균치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둘 이상의 자산에 투자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하나씩 구한 다음에 얘네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다가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얘네가 어렵게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25회 이후로. 근데 또 나올 때도 됐어요. 난이도 조절용으로. 근데 쓱 부딪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빼버리셔도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시면 되니까.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14번 있죠. 천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칸에 표준 편차 있죠? 예, 표준 편차는 유인용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을 모르는 사람은 표준 편차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먼저 빌딩 A 있죠? 전체 펀드가 얼마짜리 펀드 조성했대요? 예. A에다가 얼마 투자했어요? 100억. 근데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래요? 100억에 6%면 6억. 예. 요런 계산이 좀 빠르면 도움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억 대비 10%면 10억이죠. 그러니까 6%니까는 10억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빌딩 B는 300억 투자했죠? 300억. 근데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 300억에 10%면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아니 바깥 양반 급여라든가 보너스 계산 이거는 칼같이 하잖아요. 세금 전후만 딱 세공제 전으로 칼같이 계산하는데 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에? 바깥 양반이 1%만 속여도 바로 이거는 캐치가 되는데 거기 보면 빌딩 C를 보면은 600억이죠. 600억에 몇 프로? 그럼 얼마? 72억이에요. 그 전에? 예. 600억에 10%면 60억이죠. 6이 10이니까는 12억 나오니까 더하면 72억 나오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그러면 108억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여기 분산 투자했을 때 나오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10.8% 나온다고요. 계산기로 하면은 0.108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10.8%. 이게 답이 몇 번? 3번.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할 때 거기 15번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여러분의 시험 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A, B 두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죠.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의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호황과 불황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근데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각각 50대 50이죠. 그럴 때 거기 보면 A 부동산의 호황과 불황일 때 있죠. 20%하고 여기는 10이 들어가 있고요. B를 보게 되면 10하고 얼마?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 호황과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각각 50대 50으로 줬죠. 호황과 불황의 확률도 각각 몇 프로? 이렇게 줬을 때는 조건이 그 네 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네 개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거기 하게 되면 이게 70하고 30이죠. 예.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 130 나오죠. 나누기 4 하면 돼요. 50대 50으로 줬을 때 조건일 때만 가능해요. 요거를 한 번 정도는 출제하는 양반이 한번 쓸 수도 있어요. 이 요령을 아는 사람이면 일일이 곱해서 계산하지 않고 나누기 4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4 하면은 답이 3번에 32.5%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절반이잖아요. 그죠? 예, 절반이니까 그걸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얘는 20하고 70이잖아요. 그죠? 더하면 얼마예요? 90이잖아요. 90의 절반이면 45잖아요. 그 45의 절반이면 22.5%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40이죠. 40의 절반이면 얼마? 20. 20의 절반이면 10이니까 그거 합하면 되죠.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32.5%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 50대 50일 때 조건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산술 평균한다고 그랬죠. 50대 50이면 나누기 2잖아요. 근데 조건이 50대 50 한번 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나누기 4 하시면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주더라도요. 확률이 얼마로 주어지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산술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 16번 있죠? 16번에 보시면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있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호황과 불황이 각각 6대 4죠. 근데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러면은 A 부동산은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5%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20%죠. 예, 5 곱하기 0.2 하면 1%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거기 A 부동산 보면 얘가 6%하고 몇 프로예요? 근데 얘도 50%고 얘도 50%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하면 6%의 절반이면 3% 나오죠. 4의 절반이면 2%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5% 나올 거 아니에요, 5%.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두 개 더하면 10% 나오잖아요. 10의 절반이면. 5. 그러면 얘가 5%라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근데 얘가 자산 비중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20%. 그러면 5에 대한 20%면은 이게 백분율로 따지면 0.2가 되겠죠. 5 곱하기 0.2 하면 얘네 1% 나온다고요. 거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저기 A 부동산은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20%. 그러면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면 계산상의 편의에서 한쪽을 소수로 바꾼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0.2가 되니까 5 곱하기 0.2 하면 1%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5 곱하기 20 해도 돼요. 그럼 100 나와요. 100. 그죠?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 8하고 4죠. 8하고 4 더하면 얼마? 12. 12를 나누기 2하면 6이죠. 그러면 6 곱하기 3이죠. 30.
그럼 1.8%. 그럼 B는 몇 프로 나온다? 1.8%. 그 다음에 C를 가게 되면 10하고 2면 12죠. 절반이면 6이죠. 6의 절반이면 3%. 3% 나오나요? 작게 했을 때? 그럼 얘네 다 더하면 5.8%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번. 이게 자꾸 하시면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좀 다구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암산 수준에서 막 돌아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자꾸 그러니까 하시는 게 중요하죠. 해보는 게. 그리고 여기를 굳이 소수로 바꾸지 않고요. 그냥 해도 돼요. A 같으면은 얘가 20이죠. 이거 5 나왔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10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얘가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아, 6% 나온 거잖아요. 예, 6 곱하기 30이니까 이거 18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C를 계산하게 되면 얘도 6%죠. 예, 6 곱하기 50이면 얘 300 나오죠. 다 더하면 580이니까 5.8%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막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감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덮어버리잖아요. 아,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저 오면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한번 또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정도 있죠? 예. 집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왜냐하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50%씩 준, 5대 5로 준 거예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도 30하고 10을, 20하고 10을 더하면 30이죠? 30의 절반이면 15잖아요.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직접 대입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 계산해서 다음 주에 이거 다 끝나 투자는 다 끝나고 금융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은 하나 더 해보고요. 어쨌든 기출이 끝나게 되면 여기 계산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저기 기출에 대한 걸 한번 다뤄보시게 될 거예요. 기출을. 예, 기출을 근데 한번 해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이걸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많이 쓰나?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순간이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학원이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듣지를 못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확 뛰어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나중에 뭔가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막 이런 아수라판에 나는 그래도 가야 돼 그러면서 뿌리치고 온 건데 나중에 결과로서 입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기운을 내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